나 얼굴 커요, 작아요? 식물로 완전 보니까. 작아요. 완전 작죠. 네, 완전 예뻐요. 잘 찍었죠. 완전 예쁘시고 완전 동안이세요. 완전 동안이죠. 아, 얼굴 작은데 화면에 크게 나와. 어쨌든 반갑습니다. 마주 앉아 있는데 부산에서 오셨다고요? 네. 아유, 아침이라서 차 막혔을 텐데. 네. 괜찮았어요. 그래. 자, 먼 걸음 하셨는데 제가 마주 앉아서 이렇게 해드릴 얘기가 크게는 두 가지고요. 내가 기분 좋으면 대답 잘하면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아, 네. 응? 첫 번째는 본인은 내가 가만히 자존심도 너무 세고 그리고 내가 빙신이 아니야. 말 그대로 누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기운이 센 사람이에요. 여자래도 치마를 둘렀다 뿐. 아주 배짱도 배포도 크시고. 그러니 첫 번째 그 얘기만 이렇게 들어봐도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 위에 무슨 서방이 있겠니? 네. 네. 그래서 나는 너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실 거야. 할머니가 하나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고 내 올해 금전 운기나 어떠한 사업적인 전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네 위에 무슨 사람 있고 네 너 위에 우리가 남자를 하늘이라 그랬다. 아, 나 그거 내가 얘기하면서도 짜증나. 요즘 세상에 그지? 우리가 이제 축원물을 쓰더라도 건명 누구 곤명 누구 그러거든. 근데 건명이 하늘 건이야 땅 곤자. 아유 짜증나. 근데 남자 배필궁을 얘기를 해야 하기에는 자네가 내 앞에 있는 나이가 적지 않아 보여요. 지금 사주를 모르지만. 네. 그리고 가정이 똑발라 있지 않아 보여. 적어도 내가 일찍이 초년에 결혼했으면 꺾어야 돼. 그리고 근데 왜 아들이 자꾸 보이지? 자식은 없어? 없어요. 자식은 없는데 아들이 자꾸 보여. 이건 뭐냐면은 자네한테는 아들 자식이다. 나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나는 이제 동자가 보일 때도 보일 수가 있고 자식이 보일 때도 보일 수가 있는데 자식을 낳은 바는 없는데 내 눈에는 보인다는 건 당신을 옆에서 보조하는 그러한 직성이 동자가 계세요. 그러니 분명히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네. 사업이 뭐예요? 음악학원. 음악학원? 네. 야, 목소리 조금 크게 해줘. 네. 음악학원을 하셔요. 적을게요. 네. 그런데 지금 나이는 모르겠는데 올해 있잖아. 나한테는 무언가 구조적인 변화를 좀 꾀해야 하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식업을 하는 거를 예를 들자면 메뉴판을 바꾸듯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구조적인 변화를 주어야 돼. 음악학원을 할 것 같으면 뭐 악기를 다루든가 보컬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펼쳐놨던 거를 무언가 전문성 있게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펼쳐놨던 거를 조금 더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간다거나 내 사업에는 올해 구조적인 변화 구조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고 또 하반기 또는 내년 초순 쪽으로는 문서의 이동운도 들어와요. 문서의 이동운도 들어오는데 잠깐 사주 좀 적으시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안 보이니까 잘 적으시면 돼. 안 보여 안 보여. 적어 본인 이름. 음력 생일 알아요? 네. 음력 생일 적어요. 사업장이 좀 큰 빌딩에 있어요? 아니요. 아니면 어떤 빌딩? 나 틀려도 돼? 괜찮아.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몇 층짜리예요? 5층짜리 건물. 그 5층짜리 건물. 그 건물이 작아? 내가 보기엔 건물이 좀 큰데요? 보통 정도. 네가 보는 기준과 내가 보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 네. 그래서 동네 무슨 뭐 1, 2층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단층 건물도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완전 전용 상가 건물, 작지 않은 건물에 들어가 계시고요. 3층이냐 아니면 2층이냐 이렇게 층이 올라가 있어요. 몇 층에 계세요? 4층. 4층에 계세요. 4층에 계시고. 이름은 얘기 안 해. 근데 81년생이야. 그러면 신유생이에요.
신유생이 음력으로 6월에 났어. 직업은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신유생이 6월에 나다 보니까 나한테는 어떠한 그러한 그 기능적인 거, 예술적인 거 이런 것들로 풀어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끼부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잡다하게. 내용도 없고 쓸데없이. 그런데 내 직업 자체가 끼를 부려야 되는 직업이에요.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해야 하는 그러한 학원을 운영하셔요.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이 일주가 9일이다 보니까 나한테는 인덕이 좀 작네요. 응? 네, 맞아요. 인덕이 많이 작아서 이런 게 있다. 내가 선후배 간에 무언가를 잘 베풀어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돌아오는 게 없고 밑에 직원이 자꾸 오래 머물지를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네. 잘해주면 잘해줘서 나가고요. 네. 못해주면 못해줘서 나갑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엄마가 사업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커나가는 거 너 자체의 재능과 인재성 그리고 어떠한 내가 내재적인 그러한 힘은 다 좋은데 커나가려면 혼자 할 수가 없어. 사람이 따라들어야 되거든. 맞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나한테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힘이 작다라는 거야. 이 사주 아내가. 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동안에 이 신유생이니까 삼재도 지나오는 형국이에요. 삼재도 지나오는 형국인데 19년, 20년, 21년이 나한테는 삼재였어요. 그래서 요때 내가 생각지 않은 손재가 유발이 됐을 거예요. 돈을 크게 나가야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결과도 없이 돈만 나가는 형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구설이나 시비라든가 그래 눈만 맞아요. 동그랗게 끄지 말고 구설이나 시비라는 거 이래서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환란도 많이 겪었다. 혼자 많이 찔찔찔찔 짜기도 했어. 속상해서 네.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래도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고 사람들 뭐 밑에 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말을 네가 해결을 더 했어야 됐어.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인간 환란, 금전 환란을 지난 삼재를 치면서 2022년에 아 드디어 삼재 끝났나 보다. 아유 이제 숨통이 열릴라나 보나 했는데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왜냐면 이때는 나한테 원진이라는 살을 또 안고 있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어. 자꾸 힘들어. 그치? 너무 힘들었지. 너무 대인관계가 네,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근데 네 얘기 내 얘기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도 안 들을 것 같아. 네,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가족도 때문에도 힘들어야 돼. 집안에 가족이 때문에도 그거는 내가 크게 와닿지 않아. 왜냐면 바깥 일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그냥 내가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어쨌든 가족 집안일에서도 내가 기분 좋을 게 없고요. 부모 형제 간에도.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에 사람 정리를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인맥이 많이 끊어지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원장이 어떻더라 저떻더라 구설 많이 타셨을 거예요. 네. 네. 구설 많이 타시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재수를 받겠어? 응? 재수를 못 받죠. 근데 너 참 힘들게 잘 넘어오셨어요. 네. 힘들게 잘 넘어오셨고 2023년이 됩니다. 이제 개미년이 되고요. 2023년에는 너한테 우선 지지에서는 도와줄 것도 없고 저기 해방할 것도 없어. 그런데 천간이 개수가 신금을 만나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돈을 벌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한테는 드디어 그동안에 내가 그 짓눌러 있었고 자꾸 기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꾸 좌절감을 갖고 있었다면 뭔지 모르게 내가 올해부터는 자꾸 털어내고 다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한테 역동이, 역발이 움직여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네. 돈 벌러 가는 건데 좀 내가 벌린 일에 가지치기는 필요하시는 시국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시다면 종류를 조금 전문성 있게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자꾸 자리가 떠요. 네. 그 자리에서는 우리 엄마가 초반에 들어가서는 나쁘지 않았을 건데 그게 한 2년이야.
그 2-3년 네. 2-3년은 좀 괜찮은 듯 하다가 그 이후로는 자꾸 안 좋아져야 하는, 처음에 들어가서 2-3년은 받들어줘도 그 이후로 조금 처지는 자리예요. 네, 맞아요. 지금 이터가 들어간 지가 한 4년? 5년 돼요? 얼마나 돼요? 이제 8년 8년? 어. 네. 그러면은 절반은 좋았고 절반은 안 좋았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있다면 옮기는 게 좋겠어요. 아, 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치, 생각을 하고 있지. 네. 왜냐면 올해는 내가 야! 하면서 내 기운을 찾아야 돼. 그동안 3년, 4년 동안 내가 계속 쪼그라들었거든. 맞아요. 그것들을 내가 이제는 복구를 해야 하는 운기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터에서는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기본적으로 과거에 지나 삼재를 지나오고 작년 2022년을 지나오면서 나에 대한 이미지와 평판이 다 없어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네. 그러한 이미지로 먹고 사시고 영업적인 사람을 그게 여기서 재수를 크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에서 기회가 된다면 어느 정도 다시 발복을 해서 내가 손에 어깨 나오시고 네. 좋은 자리로 움직여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시 그래서 올 하반기, 내 생일이 6월이기 때문에 네. 8월 이후, 아, 네. 8월 이후, 특히나 9월 이후부터, 네. 9월 이후부터 내년 4월까지, 그때에는 나한테 이동운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집도, 또 내가 있는 터전도 다 이동운기가 들어요. 네, 두 군데 감동 다 먹지 말고 대답을 해. 두 군데 다 옮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옮겨야 하는 시기니까 맞다라는 거였고 내가 시기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먹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격이 문제인 거지. 네, 네. 그래서 내가 옮겨야 하는데 가격에 너무 매이면 또 못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꼬여만 가요. 그러니 적절하게 본인이 돈을 네, 네. 잘 조율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네. 올해 4분기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줄여서 전문성 있게 해라. 그리고 때가 되고 시가 되고 그게 언제라고? 8월이 지나면서부터 내년 4월 상간에 네. 내가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옮겨라. 네. 근데 옮기는 것이 너의 사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터전도 있다. 내 집도 있다. 네. 그래서 둘 다 이동운이 들어왔는데 옮겨야지만 네가 발복을 한다. 네. 명심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는 구설은 없겠지만 그 전에서 어느 정도 다 이제 구설은 정리가 됐습니다. 네. 구설은 없겠지만 새로이 쭉 치고 올라가기가 이터가 안 돼요. 네, 이터가 저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보다는 학생이 하나가 늘던 둘이 늘던 늘어요. 느는데 중요한 건 내가 나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야. 네가 직접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딱 상대하는 거 아니잖아. 나 왼팔, 오른팔 이 일해줄 수 있는 인덕이 필요한 양반인데 그게 잘 안 돼. 사람이 나한테는 복이 없어. 네. 내 일처럼 해주는 사람이 복이 없어. 그래서 무당이 먹고 사는 게 굿댐에도 먹고 살지만 굿 아무한테는 안 시키는데 돈을 벌 사람한테 시키고 돈을 까먹을 사람한테 시켜요. 돈 까먹을 때 그냥 까먹니? 체면 나가고 건강 나가고 사고 나가고 관제 끼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못 막지만 나가는 것도 못 막는 거거든. 그러한 분들한테 체면 까먹지 마라, 몸상하지 마라, 나갈 돈이라면 차라리 조상님들 신령님들 대우해가지고 내 몸이라도 지켜라 이렇게 구슬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본인 같은 경우 돈을 그동안에 이제 만회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재능이 있다고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내가 내 능력을 다 펼치려면 좌우 날개에 사람이 적어도 두 명 정도 능력 있는 분들 그리고 인복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한 나한테 그 운기, 내 운기를 조금 더 불씨라면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 가까운 곳이나 나한테 오셔도 되고 조금 운을 좀 받아서 운이라는 게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 네. 그래서 운을 받아서 그동안 까먹은 거 만회하시면 좋은 시기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배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초년에 일찍이 결혼을 하셨더라면 이혼을 해야 하는 수고 아까도 자식이 없고 결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미혼이시고 그런데 지금 나이는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누구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이혼 운기가 다 없어졌냐? 그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나한테는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사주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려고 그러면 늙어요. 그 안에 누구 만나기도 만나셔야 돼. 그런데 지금 왕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동갑이야, 연하야, 뭐야? 아, 연상이에요. 연상이야? 근데 되게 센스, 저기 나쁘지 않은데, 외모가? 응? 외모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네 스타일 아니야? 가끔씩 만나서 사귀는 거, 그러니까 애매한 사이? 사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이를 물어봤니? 외모를 물어봤니? 외모가 어떠냐고. 외모는 잘생겼어요. 그래, 핸섬하다니까, 괜찮다니까, 허울이 이렇게 멋있다니까. 네. 허울이 멋있고 이름에 비읍자가 들어가나? 뭐야? 박시성이야? 변시성이야? 뭐인데? 박시야? 이름에 비읍자가 들어가. 네, 뭐냐고. 네, 맞아요. 뭔데? 놀래지 말고 얘기를 해! 참네. 아니 왜 혼자 놀래가지고 벌벌 떨어? 얘기해! 아, 깜짝 놀랐어. 심호흡하고 얘기해봐. 뭔데? 배. 이름 줘봐. 배. 배씨야, 배씨? 아, 그 비읍이 이제, 아, 그렇구나. 성씨가 비읍자가 들어가는 게 박씨, 변씨만 있는 게 아니라 배씨도 있다. 그치? 배씨성을 가지셨고, 나이는 어떻게 돼요? 아, 야, 배씨성에, 야, 서른 살이건 마흔 살이건 걔 하나냐?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봐. 나이가 얼마나 돼? 근데 이제 헤어져가지고. 그럼 네가 나한테 물어볼 게 누군데? 그 사람이야, 딴 사람이야? 아무도 몰라. 얘기해. 아무도 몰라. 그냥 속으로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아, 시간가. 빨리 얘기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야? 근데 이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되게 너하고 인연자가 오래되고 깊은데? 한 2년. 2년? 근데 정리도 다 안 됐는데, 관계가. 아. 아예 안 보는 사이가 아니야. 네, 제가 이제 싫어서. 아, 네가 정리를 하려고? 네. 아직 거기는 아닌데. 아직 거기는 아니고, 사실 결혼할 그 입장도 아니고 사이도 아니다. 그치? 네. 네. 그분한테는 한 분이 더 보이는 형국이야. 네, 그치? 맞아요. 가정이 있지 않니? 이혼남. 근데 여자가 하여간에 뭐가 걸려 있어. 네,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걸려 저도, 있어. 저도. 너도 그런... 느끼지. 네. 너 외에 그게 이제 뭔 전처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뭐 한 분이 더 있어. 네. 그런데 너도 같아서. 느끼니까 마음이 그 사람한테 확 이렇게 쏠리지가 네. 않는 네. 거야. 네. 근데 그 사람이 참 조건이 객관적인 조건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사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사람을 답답하게 해, 자네를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확확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 사람 태도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너가 기다리는 동안에 짜증이 나고 자존심이 상한다. 네. 그치? 네, 네. 근데 나머지 모든 조건은 되게 괜찮아. 모든 조건은 뭐 금전도 나쁘지 않고 네, 네. 외모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행동하는 거나 저기 뭐 말씨 뭐 이런 것도 뭐 교양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새끼가 지 인물값 팔라고 그러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다익선이네. 다다익선이야.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참 그놈을 잡는 게 네가 고생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집 걔가 좀 여자 알기를 좀 우습게 안다. 네, 제가 지만, 싫어요 이제. 좀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안다. 그래서 걔는 제껴놓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애가 누군데? 네가 지금 2년짜가 들어와. 왜냐면 운기가 들어오거든. 운기가 들어와서 지금 43살이잖아. 내가 44살만 잘 넘기면 45, 46에는 지금 무언가 새로이 올해 내년 상간에 만나는 사람을 가지고 그 안에 45, 46에는 결혼운이 들어와. 결혼운이 들어오거든. 근데 네가 자꾸 그 과거지사는 정리하고
지금 새로운 누군가한테 마음이 쏠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선생님 적어드려. 그래 알았어. 나이도? 봐라, 93년생이니까 내가 아까 연하라 그랬잖아. 야,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몰라. 쥐도 모르고 개도 몰라. 선생님, 근데 이게 양력인지 음력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뭔, 양력이든 음력이든 간에 93년생이잖아. 괜찮아! 괜찮아, 환갑 아줌마가 30대 만나는 것도 있어. 걱정하지 마. 너가 81년생이고 얘가 94년에 띠동갑이냐? 아래로? 볼까? 뭘 쪽팔려 해. 괜찮아. 안 띠동갑은 아니고 33살이네. 너는 43살이고. 10살 차이 나는구나. 31살. 아, 31살이야? 93년생인데? 그렇구나. 93년생이니까 31이구나. 31에 너는? 그래, 띠동갑이네. 아래로 띠동갑. 응. 내가 아까 그랬지. 연하냐? 라고 물어봤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라며. 아, 저 혼자. 근데 있잖아. 네. 우리 이 씨의 이 양반. 언니, 돈 없어. 능력이 없어. 이 사람이 직업이 지금 뭐니? 잘 모르겠어. 잘 몰라? 직업이 뚜렷하지가 않아. 이것도 저것도 지금 역마야. 이 사람이 40 초반까지 역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주머니에 돈은 있어야 먹고 사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가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일 저 일 할 뿐이지 내 천직이라고 할 직업이 없어. 그러니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무슨 재물이 있겠니? 그리고 이 사람 집안 자체에서 뭐 돈이 되게 안정적인 그런 집안도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 친구는 너의 부담이야, 만나면. 응? 그런데 아이가 밝아? 응, 밝고 재밌어. 네. 그리고 네 마음을 잘 들어주고 잘 위로해주고 잘 맞춰줘. 네. 잘 들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귀엽다. 뭐 얘기만 해도 막 미소가 지어져. 귀여워. 그래서 아들 키우듯이 살게. 얘 결혼이 될까? 사람이 있잖아. 뭐 위로다가 띠동갑이다 아래로다가 띠동갑이 그건 중요치 않고 너와 너 사이에 사주 궁합이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나이 차이라는 것이 그쵸.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많이 줄 거야. 네, 네. 응, 인간적인 불편함을 많이 줄 건데 내 사주 자체가 네. 내가 가정을 깨라고 했고 초년에 40대 전후로는 가정을 깨라고 그랬고 얘 자체가 기생이야. 얘 기생이야. 내가 물어봐도 되겠니? 어디서 만났는지. 선생이야? 아니요. 그러면 배우러 오신 분이야? 네. 근데 얘 그러니까 음악 학원에 뭘 배우러 왔니? 얘는? 얜 기생이야. 근데 음악 학원에 뭘 배우러 왔어? 가수야 뭐야? 가수야? 노래 배우러 왔어? 악기 배우러 왔어? 노래요. 노래. 그치 가수지. 그러니까 얘가 기생질을 해야 돼. 직업이 뚜렷치가 않아. 그렇다고 해도 일주가 너무 안 좋게 나서 연예인으로 하든 뭘 하든 대성하기도 어려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얘는 금전적으로 너한테는 네가 먹여 살려야 할 놈. 근데 성격은 되게 좋다. 성격은 되게 좋고 하지만 얘 자체가 기생이기 때문에 여자가 많이 꼬인다. 여자가 많이 꼬인다. 얘가 너를 어떻게 보냐? 좋아해. 너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지금도요? 얘가 너를 좋아해. 좋아하는데 워낙에 이 나이 차이가 나잖니. 그렇기 때문에 뭐지? 저도. 너가 느끼듯이 이래도 되나? 뭐지? 그러니까 서로가 감정과 행동을 딱딱딱딱 맞춰갈 수가 없는 거야. 객관적인 나이 차이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국경도 뛰어넘는 게 사랑인 것처럼 희한하게 자꾸 끌림이 오는 거야. 왜냐면 이 친구가 기댈 곳이 없어.
자기 자의적인 그 내재된 힘도 약하고 내 부모나 뭐 이러한 기능 모든 게 다 약한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도움을 원하는 건지 이성적인 이끌림인지 이게 뭐가 뭔지 자기가 분명하고 또렷하지가 않아. 근데 이러한 이름을 가졌던 저러한 이름을 가졌던 그 감정에 뭐든 간에 너한테 대한 끌림이 있다라는 거야. 인연을 지어서 만날 것 같으면 네. 4년까지는 가능해. 근데 4년이 지나고 나면 네가 끝내든 얘가 끝내든 어쨌든 이별운은 들어와서 결국에는 끝날 사이다라는 거야. 그때까지 외로움이 싫어서 만나려면 만나. 크게 너한테 해는 안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 너가 많이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네가 잠시 얘한테 도움 줄 일이 있으면 도움을 줘가면서 너가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좀 치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올해 사업이 좀 확장하고 다시 무너진 축대를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운기인데 첫 번째는 내가 가지를 많이 벌렸으면 줄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되면 이동해라. 응? 네. 그러니까 안한팎으로 다 이동해라.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비급성을 가진 배 씨의 그 남자는 다다익선 여자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한다. 지잘난 맛에. 지잘난 맛에 여자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고 허울도 좋고 조건도 좋고 다 좋은 남자인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이 자기 아래로 본다라는 거, 옆에 사람을. 네. 그리고 지금 너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는 누구도 또 있다. 그래서 너 역시도 직감하고 느끼듯이 배필이 되기는 역시 어렵고 이 시에도 나는 사람은 아이는 순수하고 좋은데 너무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만나는 동안엔 너의 부담이 클 것이다. 타고난 사주가 기생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딴따라를 해야 하는 사주야. 직업을 안정적으로 안기가 어렵다. 그런데 텃밭 자체, 부모, 조상, 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모두 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너한테 끌림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감정이 사랑인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는 건지 스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헷갈려 하고 있는데 너 입장에서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얘 감정보다도 너가 필요하다라면 만나라 하지만 결혼은 못 되겠다. 네. 왜? 그 인연이 4년이 밖에는 유지가 되기 어렵다. 그리고 네가 올해 그동안에 내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한 2, 3년 안에 만회를 할 것 같으면 운을 받아라. 그래서 인덕을 잡아라. 그렇다면 너의 기능과 너의 재주와 인덕이 합쳐졌을 때 네가 그동안에 내가 이 그 벼르고 벼렀던 것을 드디어 때가 돼서 펼칠 일이 생긴다라고 정리할게요. 안녕. 네. 잘 가. 감사합니다. 끝.